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왜 이렇게 느려? 네? 왜 이렇게 느려? 한 박자 숨 크게 고르시고 한 거죠. 디테일링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아, 그런 느낌이구나. 아, 오늘은 제가 제 차를 세차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세차 유튜버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세차를 가장 좋아하고 되게 즐거운 취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동차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섭외가 어려우니까 이 차를 깨끗이 씻겨놓으면 더럽혀놔야 되고, 더럽혀지면 드디어 콘텐츠 찍을 수 있다 해서 또 가지고 나와서 뭔가 세차용품 리뷰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냥 뭐 따로 신경 쓰지 말자, 오늘은 카메라 촬영도 하지 말자 했는데 그걸 기어코 쫓아나왔습니다. 꼬였고요.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왜 데리고 나온 거야? 근데 너는 서브 카메라 촬영팀이니까 나와야지. 우리는 한 몸이에요. 넌 나와야 당연히. 제 의사는 상관없는 거. 당연하지. 그냥 감독님을 탓해. 감독님을 누굴 탓하겠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뭔가 세차 지식이나 정보나 방법을 이 영상에서 찾기보다는 그냥 저놈들은 지 차에 뭐 바르나 이 정도만, 이 정도 정보성밖에 없으니까 사실 오늘 정보를 찾으러 오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역시 유튜버는 유튜버네요. 아, 나 편하게 세차하고 싶었는데 오늘 진짜. 아무튼 뭐 바로 세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 해봅시다. 야, 역시 뭐 한 달이 넘어도 이게 짱짱한, 그렇지, 이런 느낌이 나죠. 근데 세정제는, 네, 뭐 프리워시부터 카샴푸랑 뭐 휠 이런 쪽은 사실 너무 많이, 그 제가 마프라 그래가지고. 야, 오늘 그걸 사용하려고 갖고 왔잖아. 제 마음속도 그렇고 제 머릿속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마프라가 1등인 것 같아요. 세정제 쪽으로는 특히나 일단 뭐. 그래서 오늘 휠도 사실 시데로라는 철분제를 들고 왔고, 겉으로도 그냥 3PH 세차 방법이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장면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이거 띄워놓는 제품은 아직까지는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 영상 자체가 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세차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냥 이쁜 장면 담아두고. 개인적으로 난 내 차에 이거 쓸 거야가 확실히 이 영상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장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대충 얼추 감독님 뭔가를 정해놓고 와야. 그러니까 저번부터 그런다니까. 이렇게 뭐 말이라도 좀 많이 잘하는 게 지금. 합이 맞아야지, 합이. 리얼리티. 리얼리티로 가면은 대본이랑 이런 게 하나도 없네. 사실 세정제에도 못 붙어요. 못 붙습니다. 도장님이 지금 이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이러지. 원래는 뭐 알칼리가 붙든 뭐가 붙든 다 이러네.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감성을 시청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한 거 냅시다. 소리 안 들려. 아, 정말 왜 쫓아오셔가지고. 이게 피부물이, 아, 야,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매번 철분제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꾸덕하게 오래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반응을 오래 하니까. 너무 빨리 내려가면은 이게 냄새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아, 촬영할 때 항상 좀, 네, 후각은 힘들지만 이 시각은 괜찮아. 시청자분들이 즐겁잖아. 너 그딴 말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그런 마인드로 임마. 감독님,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촬영 팀이 문제야. 세알랑 촬영 팀. 아. 감독이 흙장면을 좋아하니까 제가 설문지를 뿌리고 갈 테니까. 네. 폼 뿌리고. 내려오면은 바로 페르타에 딱 틀어주고 바로 세정해주세요. 아니면 이번에 우리 편집자가 한번 닦아보자. 이때 다 경험이다 생각하고. 안 돼, 내 차야. 최근에 그 아이언아머 루미너스 아이언아머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어요. 이지카 키오가 필 쪽은 옛날부터 굉장히 호평이 좋았던 제품이었거든요. 이거는 아, 이 두 개는 제가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밀피오도 이거 말한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까 마프라는 내가 해외 칭찬해줬는데 국내 해외 다 빠져가지고 이 밀피오만한 타이어 드레싱 제가 여기 없습니다. 가성비 진짜 좋고 용량 좋고 이거 저건 써도 써도 안 달아. 그리고 이게 발림성도 나쁘지 않단 말이지. 근데 이 제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지 않았어요. 림피오가 진짜 좋긴 좋아서 그래요. 우리가 매번 다른 드레싱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난 딱 하나만 골라라면 저는 림피오 계속 씁니다, 진짜로. 어, 맞아. 림피오가 이거 써보신 분들 중에서 난 그렇게 막 안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난 진짜 몇 번 못 봤거든요. 그 지속력도 좋고 광도도 진짜 오래가고 이게. 그리고 이게 작업을 해놨을 때 마르는 것도 금방 말라버리니까. 림피오는 안 튑니다, 잘. 여러모로 이게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나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저. 이게 원래 뾰족 캡이었잖아요. 아, 캡 개선된 거? 네, 근데 저희가 막 불편하다 하니까 캡 개선됐죠. 사랑합니다, 림피오 대표님. 욕 같다, 무슨 이거 진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 그냥. 근데 확실히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우리가 컨텐츠 준비 때문에 네. 차를 마음대로 세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세차를? 네. 네. 미리 이렇게 케미컬을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 네. 조금 불편하잖아. 아, 그렇긴 하죠. 특히 차를 일단 차주한테 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진짜 길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빌려야 되고 그럼 그 차주는 또 차를 못 타고 Before moved a lot when I was a kid. Hear footsteps run to the door on the corner where you live. Never wishing I was someone else. 동규가 이 세차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동규는 이 실내 세차를 정말 그냥 아예 손도 안 대려고 하거든요. 게다가 이 마세라티가 이 가죽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 전혀 막 신경을 안 쓰려고요. 네, 약간 올인원으로도 한번 했었고 지속성 긴 가죽 코팅제를 한번 해주고도 안 했구나. 그러네요. 나 기억나. 처음에 사고 한번 하고 안 했어. 근데 이 가죽이 이게 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방치를 하면 이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예, 예. 근데 왜 안 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좀 색감 있는 걸 좀 몰래. 근데 우리 바빴어. 실내도 컨텐츠 만들려고 감독님이라고 쓰지 말라. 이 레드 시트 쓴다고 하더니 컨텐츠를 좀 짜왔었어야죠. 지금 쓰지 못해가지고 지금 욕 먹잖아요 제가. 맞아. 게 아니라니까. 아, 이게 콘텐츠 짜놓으니 지금 뭐 실내 콘텐츠 뭐 가죽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다더니 지금 내가 일부러 방치한 거야. 아, 일부러? 내가 왜 안 하고 싶어했어? 이 레드 시트 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거를 솔직히 얘기하면 실내는 찍고는 싶은데 아무리 이렇게 우리는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공간이 너무 안 나와요. 촬영하기가. 아, 그건 맞아요. 솔직히 실내가 촬영하기가 제일 힘들게. SUV라면 그나마 조금 할 만한데. 아니야, 실내를 제대로 찍으려면 오픈카를 촬영해야 돼. 아, 그렇긴 해. 진짜 그거 맞는 말이긴 해. 진짜 실내 촬영이 여기 이 비좁은 공간에 그냥 사람이 4명 앉아서 가도 좁은데 이걸 쪼그려서 카메라 들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맞아, 옛날에 나 실내 촬영할 때도 막 좀 이렇게 넓은 부분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서도 막 촬영 안 나는데? 맞아. 나이 어? 아니 나이 그때 그 노력을 진짜 간만에 뭔가 엔진룸 콘텐츠를 할 때 마세라티를 원래 쓰려고 했었어요. 이 엔진룸이 생각보다 이뻐요. 맞아. 아니야, 솔직히 이쁜진 모르겠어. 근데 이 삼지창이 여기 달려 있어서 더 이쁘게 보여요. 원래는 엔진룸은 진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청소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이 플라스틱 부위만 굉장히 깨끗해도 엔진룸은
와, 지금 관리한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 아, 맞아요. 그래서 간간이 지금 먼지 걷어내고 커튼 제품만 발라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 엔진 음세차 편을 또 우리 감독님이 언제 하자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가 못 참고서 그냥 천천히 한두 번씩 아이고 코팅제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떤 코팅제예요? 아, 이나모예요. 아, 이게 뭐 새알라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건데 이 색감을 굉장히 잘 올려줘요. 근데 되게 슬픈 현실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지금 저도 외부에 바르고 있잖아요. 원래 이게 실내용이에요. 근데 광도랑 방호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언제 한번 SUV 외부에 발랐거든요. 거의 최초 리뷰로 새알람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 뒤로 루미너스 측에서 전화 오는 게 실내에는 쓰면 안 되는 줄 안다 사람들이. 아. 진짜로. 아, 외부 코팅제로 변신. 진짜 외부 코팅제인 줄 안다. 그래서 이나모예요. 안에 쓸 수 있어서. 아, 그러네. 그래서 이나모예요. 그냥 이름이 그냥 이나모가 아니라 안에 쓸 수 있는 안에 플라스틱 차량 플라스틱 코팅제인데 저희가 외부에 썼는데 외부에 광고가 굉장히 잘 올라오니까 그리고 방호성이 진짜 좋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외부에만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원래 실내용입니다. 마지막 대망의 왁스 코팅제예요. 최근에 가장 써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입니다. 너의 차에 써보고 싶었던 것? 맨날 테스트할 때마다. 아, 좀 이게 하소연하는 것 같네요. 아, 뭐지? 말을 좀 해봐요, 뭐.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뭔가 날광의 느낌. 그러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광만 제가 항상 이 차에 많이 바르게 됐었는데, 이 제품은 최근에 리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색감을 굉장히 진하게 해줘요. 그리고 저는 그 진한 색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글레이즈 안 써도 색감을 가장 잘 올려줄 수 있는 왁스 코팅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만 보여드릴까요? 아, 좋아요. 일단 반만. 어디 반? 일로 반. 이쪽이요. 키. 일단 작업도 쉽고, 작업 대비 퍼포먼스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이게. 살짝 오늘은 습해서 그런가 잔사가 있네요. 저번에 사용했으니까 또 다른 느낌을 주네요. 환경 따라 달라지는 건가? 아, 근데 확 진해진다. 아, 오, 진짜로. 근데 진짜 오늘은 잔사가 좀 보인다. 아, 괜히 갖고 왔나? 아니야, 근데 이 색감이 짙어지는 이걸 봐. 너가 좋아하는 이 취향을 보라고. 나 내일 어깨 운동해야 돼가지고 오늘 많이 쓰면 안 돼. 그럼 아, 내일... 손목성이에요? 아니,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럼 중요하지. 확실히 왁스 코팅제는 진짜 여름철에는 낮에 바르는 게 정답 같습니다. 덥지만 힘들지만 세차는 밤에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되죠? 밤에 세차해놓고 다음날 발라야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게 왁스 코팅제가 이 습한 날에 잘못 바르면은 진짜 쉽게 달라붙지 못해가지고 아. 퍼포먼스가 개떡같이 나옵니다. 아, 이게 말 표현이 그런가? 뭐 그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1000원짜리 왁스만도 못할 정도로 이상한 퍼포먼스랑 지속력도 그렇게 오래 받쳐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작업성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최근에 보닉스 썼을 때도 딱 카메라 잡고 이 장면만 싹싹 했더니 소울 사라지는 아니, 감춰지는 효과를 엄청 잘 표현해서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맞아요 그거 진짜 잘 감췄어요. 제가 발라가지고 그런 게 좀 효과가 좋았는데. 아니요 제가 찍었어요. 하여튼 제가 발라가지고 그 소울이 가려지는 효과가 좀 더 이제 보다 업그레이드 됐었는데 오늘 일단 제 차 같은 경우 소리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펄이 많이 살았네요 진짜 확실히. 어두워지면서 아... 펄이 확실히 지금 반짝반짝합니다. 아, 진짜 여기 한번 잡아야 돼요. 여기가 쭉 작업하고 나면 이 펄 보이세요? LED 빛깔이 쫙 받아가지고 와 뭐야 영상에서 파란색으로 보인다 대체. 네. 그러고 아마 이게 파란색 색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 근육막이 파란색이잖아. 아, 그러니까 빛 반사를 굉장히 잘한다. 하나오바 티카다 역시 이렇게 봐야지. 무슨 파란색 소 들어가 있다고 차가 파란색 이게 뭐 염색해 주는 거니? 이게 왜 차량만 할 줄 알지? 편집만 할 줄 알지? 새 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어떻게 고생한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조금씩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파이팅. 너가 좋아. 저는 싫어요. 야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우와. 아 근데 진짜 색감 진짜 다르지. 아니 트렁크 여기 진짜 진짜 완전 와. 또 게다가 트렁크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달라지는 느낌이 있지. 네 확실히 육성이 가는 것보다 동조 가는 게 더 잘 나오고 차이가 있어. 커요 생각보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좋긴 좋다. 그래 약간 이런 광을 원했다고. 오랜만에
본인이 원하는 왁스를 올려보니까 어때요? 좋죠. 뭐 더 이상 걸 물어보고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좀 뭔가 세차에서도 희열을 느끼지. 이 기분이 가지고 이제 철분제가 이제 부어놓고 한 3일 방치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한다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럴 것 같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그러지 마세요 이런 댓글 달릴 수도 있어. 제발 해주세요. 재밌겠다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나도. 야, 3일 동안 철분제가 되는 거 3일 방치하면은. 아, 그동안. 아크릴, 그러니까 아크릴로의 기블리만 보다가 이렇게 진한 기블리를 보니까 또 다른 차. 좀 묵직한 느낌 있잖아요. 이 태가 좀 다른 느낌이 난다 할까? 이 무게감이 좀 다른 느낌이 난다 할까요, 좀? 아, 진짜. 맞아, 작업을 좀 하고 올게요. 한 2시간 뒤에 봐요. 2시간이에요? 네? 2시간이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날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아직 안 한 데 많은데. 오늘 이게 천장하고 뭐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잔사 같은 것도 없애야 되고 지금. 코팅제 지금 구석구석 다 산지청도 아직 손도 못 댔는데 지금. 아, 세트하고 갖고 세트하고. 그런 부분은 촬영 끝나고 혼자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내 차를 오늘 디테일링 하는 날이었어요. 아, 그래도 나도 도와달라고 해서 나도 왔잖아, 흔쾌히. 그러니까 촬영이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아, 목적은 힐링이다? 그렇지. 저는 촬영이 중요한데. 그니까 오늘 따라다니지 마시라니까. 뭐하러 나와가지고. 맞아. 기다려요. 왁스 작업 하려면 2시간 더 남았으니까. 자, 왁스를 제가 원하는 왁스를 발랐더니 확실히 진합니다. 화면에서도 그렇게 잘 나오나요? 아, 네. 진하게? 진짜 까매졌어요. 이게 약간 블랙의 멋이죠. 이게 진해가지고. 확실히 오늘은 제가 그 개인적으로 발라보고 싶어 했던 제품,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제품만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썼지만 사실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 차량이 굉장히 어울리기 때문에 그 세차용품을 선택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세차에 대한 좀 더 즐거움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노하우나 아니면 그러한 눈이나 그러한 감성이 생기면서 보다 세차용품을 좀 더 본인 차에 잘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맞는 즐거움을 더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정보나 아니면 뭔가의 좀 즐거운 영상들이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신세한탄은 좀 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욱성이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세차용품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영상에서 이 영 좀 쌩은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세차용품을 댓글에 한번 적어봐 주셔도 그 정보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또 그냥 나누는 거지. 서로 나는 이게 베스트다 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 우리 댓글은 이제 성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방법이나 혹은 유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